계속해서 뉴스파이치기 이어갑니다. 근대 산업의 상징으로 담배를 생산하던 옛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 씨라는 새 이름을 갖고 공예작품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오는 8일이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2019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열립니다. 하지만 문화제조창 씨 내부에 들어오는 열린 도서관 설립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파이 책에서는 이 소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올해 이제 이 청주 공예비엔날레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요. 그렇죠. 예.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았다고요. 예. 공예비엔날레는 이제 비엔날레라는 것이 2년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다 보니까 11번째라는 얘기는 결국은 22년 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예술의 전당과 그 주변의 이제 체육관 일원에서 천막 쳐놓고 네. 천막형 비엔날레로 이렇게 행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연초제조창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네. 그 방치돼 있던 그 담배 공장 연초제조창을 활용해 갖고 처음으로 이제 일종의 아트팩토리형 공장형 공예비엔날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5년, 2017년 그리고 이제 올해 개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그 이 화요일이죠. 아마 8일 날 문을 열어서 다음 달 17일까지 41일간 그 연초제조창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18개국에서요. 한 700여 명의 작가들이 한 1,500점 정도의 작품을 전시한다 그러는데, 일단 우리 그 시민들이 아마 많이 관람을 하실 텐데요. 그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네.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공예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공예라는 어떤 장르적 특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공예는 이제 도자, 목질, 금속, 섬유, 유리 같은 우리 일상에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게 쓰이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공예지 않습니까? 올해 그 주제 그와 어떤 그 작품이 부합되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연초제조창 그 문화제조창 C라는 공간에 이제 3층과 4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그 주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 작가들 공모전이 있고, 회오전이 있고, 초대 그 국가의 네. 그 작품들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 말고도 시내 일원에서 함께 전시도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역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 정북동 토성이라든지 뭐 이 성안길이라든지 지역의 역사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그 이 우리 삶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그 안덕벌도 포함이 돼 있죠. 네. 활용해 갖고 전시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예 비엔날레의 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 전시가 열리고 있는 그 문화제조창 C의 공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의 손을 보였잖아요. 네. 그 공간을 한번 보면서 공예비엔날레 한번 보시고, 또 한 번은 그 공간 바깥에 시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공예비엔날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41일간이니까 두 번을 좀 관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제대로 공예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확장 이런 것을 함께 볼 수 있고, 연초제조창이 이제 담배 공장이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의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것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문화제조창 씨가 비엔날레 개최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옛 그렇죠. 연초제조창이 이제 예. 새롭게 태어난 곳인데요. 예. 지난번 뉴스파이 측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잠깐 다뤘었는데, 예. 네, 이게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더 해주시죠, 간략하게. 예, 연초제조창은 이제 처음에는 전매청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산업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직접 그 담배를 제조를 하는 공장을 운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 조달청 이런 것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전매청 산하였었는데요. 1946년 해방 그 이듬해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1년에 약 100억 개비 정도의 담배를 생산을 해갖고 전 세계 한 10여 개국에 수출까지 했었고요. 그 안에서는 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중부권이 원래 담배 주산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 일로 납품을 그 했었죠. 아주 그 아주 중요한 우리 청주의 어떤 그 이 근현대 산업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공장이었는데 이게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그런 크고 거대한 공장이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죠. 아주 작은 기계가 수많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 10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거를 이제 우리 그 청주시가 이제 KTNG라는 그 회사 소유의 그 공장 건물, 부지 건물을 이제 매입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연초유창을 활용한 공예비엔날을 개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있는 그 연초유창, 문화재유창 C라는 그 건물이 크게는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부창고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라는 게 있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이제 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메인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미 한 20여 년 전에는 첨단 문화산업단지라는 그 이 메인 공장 바로 뒤에 창고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산업단지로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1년부터 이제 담배 공장을 활용해서 공예비엔날레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작년 말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열었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우리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인 문화재주창 C가 8월 23일 날이었죠. 그래서 준공식을 통해서 리모델링한 모습을 이제 사실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네. 되는데 최근 문화재조창 시 안에 들어오기로 한 열린 도서관 때문에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열린 도서관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 연초재조창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제 정부 5년 전 일이에요. 선정됐을 때는 네. 이 프로젝트가 열린도서관이라는 그 콘텐츠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범덕 청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게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고 이곳에 도서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이제 그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겠죠. 제시하면서 실무진이 급히 이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청주시가 문화재주창 C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또 이 주요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는 청주시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되게 복잡하게 지금 그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지금 그 열린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연초재유창이라는 그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5개층, 5층 건물이에요. 1, 2층이 일종의 쇼핑몰로 이제 그 민간 분양을 하게 돼 있고요. 네. 3, 4층이 지금 말씀하신 공예비엔날레. 공예비엔날레가 끝나면은 공예 클러스터 공간으로 쓰게 돼 있고요. 5층이 지금 이야기하는 열린 공간, 열린 도서관 공간인데 도서관 플러스 서점 기능을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특화시키자라는 네. 게 최초의 그 의도였던 것인데 그 임대 운영 그 사업자가 지금 원더풀레이스였지 않습니까? 원더풀레이스였고 이제 그 다음에 원더풀레이스는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북스리브로라는 이제 그 파주에 있는 출판사 네. 이 그 회사에 이제 위탁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 단체나 특히 이제 그 지역의 그 서점 그 조합이 있거든요. 연합체입니다. 이 조합 더군다나 우리 상생충북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출판사, 지역의 서점을 살리자라는 노력을 여러 해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랑 단 한 번도 협의도 안 하고 사회적 어떤 그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렇게 밀실로 이렇게 그 유치하고 행정을 하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예. 이 열린 도서관이 예. 이 예산 전액이 이제 아예 삭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 그 추경안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사를 할 때 당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예?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 원한대로 그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네. 해가지고 이제 전액 삭감을 했었죠. 이제 일종의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네. 의회에서 이런 그 이
한 3개월 전쯤인데요. 의회에서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한번 네. 해봐라 라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리 운영비를 또 책정을 안 해주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해갖고 일종의 본회의에서는 이제 전자투표 네. 형식으로 이제 투표를 해갖고 원한 2억 얼마입니까? 한 8천, 2억 2천만 네. 원 정도를. 이 바로 어제 네.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임시 이제 3회, 3차 본회의를 이제 바로 네. 어제 열렸는데 그 본회의에서 이제 그 관련 예산안이 전액으로 다시 복귀가 된 건지 그렇죠. 부활이 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네. 이렇게 좀 갑자기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이 될 수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예산을 그 이 의회에서 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죽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예결특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갈 때 사실 그 예결특위와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일종의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네. 가부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죽었던 예산도 다시 살려내는 그렇군요. 경우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열린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어떤 합의가 좀 그 나오지 않고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의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열린 도서관 관리 운영비는 부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의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열린 도서관 설립 초기에 시와 시민 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가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뉴스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